반갑습니다. 맴브리더입니다. 죽어있는 매미를 보니 매미 아프네요. 매미 왜 죽었어요? 알라가리. 누가? 지금 생각해보니 매미 배가 뚫린 게 알을 낳은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어? 달팽이다. 저거 무슨 달팽이에요? 몰라요. 명주 달팽이. 구멍이 상당히 큰데요. 안에 무수히 많은 알들이 있습니다. 날개 밥풀이 보이시나요? 지난번 발견한 매미처럼 기생충일까 생각했지만 몸에 뚫린 구멍의 크기가 많이 차이납니다. 매미는 누구한테 당한 걸까요? 아빠, 누가 뜯어먹은 흔적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또다시 발견된 구멍 뚫린 매미. 이렇게 구멍이 크게 있는 것은 대부분 새에게 당한 것입니다. 알은 파리류가 죽은 매미에게 나눠온 듯해요. 어디선가 매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미는 생태계에서 일종의 울부짖는 햄버거로 큰 몸집을 가지고 나 여기 있소 시전으로 많은 생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지금은 말벌에게 헌팅당했네요. 독침과 날카로운 턱으로 사정없이 매미를 물어뜯는데요. 그라운드에서 매미가 선전하고 있지만 독침붕을 겸비한 말벌의 상대가 되지 못하네요. 그런데 무적일 것 같은 말벌이 후퇴할 정도의 복병이 나타났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털개미가 때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밑자돌림인데도 자비란 없습니다. 그러나 말벌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잡아둔 먹이를 눈뜨고 빼앗길 순 없거든요. 말벌은 매미를 턱으로 뜯어 경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섣불리 앉았다가 매미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기회를 노리며 주변을 배회하는 말벌. 개미는 네 새 수백 마리가 모였습니다. 한참을 고민 끝에 둥지에 애벌레를 먹이기 위해 말벌이 용기를 내었는데요. 이후로도 매미를 둔 개미와 벌의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매미는 군체를 무기로 점점 더 모여들고 말벌은 유려한 비행수를 무기삼아 기회를 노립니다. 걸어도 가보고 날갯짓으로 쫓아보려고도 해봅니다. 먹이를 향한 욕구와 집념이 대단하네요. 그러나 수백 대 1 숫자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조금의 빈틈도 없이 몰려오는 개미. 작은 크기가 불리할 때도 있지만 말벌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공격할 타겟이 작기 때문에 어려운 상대입니다. 단톡방도 없을 텐데 무지막지한 숫자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던 말벌의 모습도 더는 보이지 않네요. 말벌도 친구들을 부르러 간 것일까요? 다음날 아침인데요. 한 14-15시간 지났나 봐요. 매미는 아예 흔적조차 거의 찾을 수가 없고 이쪽에 날개 떨어진 거 하나 말고는 진짜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와, 열셋. 와, 소리에서 들으실 수 있듯이 완전히 매미의 계절. 뭐, 이 울음마저 끝나면 여름도 다 가겠죠? 매미 비명소리 듣고 들어와서 말벌의 잔인한 매미 사냥, 또 그걸 뺏어 먹는 개미,
그 다음에 어떻게든 다시 매미를 차지하려는 말벌. 다음날 와보니 흔적도 없는 매미의 사체. 이 좁은 공간에서 엄청난 자연을 본 것 같습니다. 전 또 할 말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쳐볼게요. 고맙습니다.